오늘도 아기를 재웠습니다. 요즘 꿀떡이가 점점 잠드는 시간이 늦어져서 저녁에 술 한잔 해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은 좀 늦었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맛있는 술 한주를 만들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로열 프리미엄 증류주 일품 진로 오크 43과 함께합니다. 그럼 비트 주세요. 오늘은 요리를 안 할 겁니다. 술 마시는 날이 되면 그냥 다 구워 먹을 거예요. 주문한 거랑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다 구워 먹을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었던 텍사스 브리스킷입니다. 비가 오는데? 이거 좀 난처한데? 근데 원래 테이블 가운데는 비가 안 와야 된다고 카프를 쳐놨는데 왜 여기서 이게 고여가지고 새는 거예요? 딱 여기만 비가 안 오고 의자도 앉아있으니까 여기 딱 여기서 먹는 걸로 그렇습니다. 됐다. 오늘은 술을 먹는 날. 딴 거 없어. 그냥 술 먹을 거야. 짜잔. 고급스러운 느낌 있죠? 일품 진로 오크 43. 이게 오크 43이잖아요. 그래서 오크 숙성 원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색깔이 약간 노란빛이 있어요. 이 잔이 나 너무 기대돼. 이걸로 먹으면 향이 다른가? 나 그래서 너무 기대돼. 여기 할아버지 때부터 진로가 있었잖아요. 이게 99년 됐대요. 99년 기념으로 나온 게 일품 진로 43이라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굴 도전? 도전. 나는 생굴을 못 먹잖아요. 저는 생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 잔을 먹어보겠습니다. 한 잔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증류식 소주의 장점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게 나무향, 우디향 향이 들어있어요. 원어민도 부드럽고 도수가 높은데도 딱 한 잔씩 하게 되면 좋은 것 같아요. 몇 도예요? 43. 아... 언제 부어진 거야? 내 거는 끓어요. 그래? 끓는다. 근데 좀 답답하네. 이거 넘기고 옆에 또 뭐 하나 구워볼까요? 이건 뭐예요? 그거는 염통. 그래서 염통인가? 그런 듯. 오늘 하루가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 이거 언제 굽냐? 나는 이게 취향상 맞지가 않아. 개 냄새. 개 냄새가 개나. 저기다가 꼭 먹을 텐데 다 구워 먹으려면 6시간 걸려. 너무 크다. 맛있다. 요거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짠! 개를 먼저 먹었어. 생선 이런 게 아니면 이따가 살짝만 익혀봅시다. 정신없어서 너무 태웠어. 엄청 부드럽죠, 근데? 어우, 한 잔 더. 이것도 한 잔 하고 안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어, 혹시 맛있겠다. 얼른 날려. 오, 무슨 향이 난다 진짜. 아, 나무 잘하네.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진짜 술 잘 먹었잖아요. 응. 두 병은 끊었어. 빵빵. 빵빵. 올려 올려 다 올려. 귀여워. 걔가 생각보다 진짜 빨리 익는 거구나. 제가 모양낸 거 한번 보시겠어요? 오. 뭐죠? 어머. 어. 미안. 어, 어떡해. 어? 어떡해. 여기도 어? 다 탄다. 너무 얇은가 보다. 그러네. 이씨. 어, 내꺼, 내꺼. 아, 걔 구워 먹는 게 어렵네. 개 어렵네. 이거 파먹어. 너무 맛있다. 걔가 확실히 구우면 진짜 맛있구나. 너무 맛있어. 근데 굽기가 어렵다. 또 방법이 또 다 있어요. 관자 다 익었다. 너무 행복해. 미치고 있어. 그치? 여기는 알이 이렇게 꽂혀있습니다. 미쳤어. 엘빙은 진짜 맛있어. 관자 미쳤어요? 관자가 육즙이 넣어요 막. 아유. 오케이. 아, 이제 언더락으로 한번 먹어볼 건데. 자, 이제 열기마랑 달려. 언더락. 언더락으로도 한번 먹어봐야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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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맛있어? 아. 오. 언더락으로 먹으니까 부드러운 게 훨씬 더 좋아져. 신기하다. 나는 원래 좀 이 향을 느끼고 싶어서 이걸로 계속 먹고 싶었는데 원래 도수가 43도니까 좀 높긴 하잖아요. 근데 얼음이 딱 들어가니까 뭔가 밸런스 잡히는 느낌. 증류주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쌀을 숙성을 시킨 다음에 거기 이제 알코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걔를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기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알코올은 더 낮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알코올만 증발한 거. 그럼 그 증발한 것만 모아. 어, 우리 고기 올려놓고 얘기할까요? 고기 많이 먹고 싶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증류주요? 아, 그래서 알코올이 이렇게 딱 증류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뽑으면은 그게 증류주. 근데 거기에서도 증류를 초반이랑 중간이랑 가운데랑 걔네가 맛이 다 달라. 근데 이 일품진로는 가운데만. 거기가 제일 맛있나 봐요. 내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근데 먹었을 때 뭔가 부드러운 느낌 확실히 있어. 옆에 버섯도 넣어도 돼요? 오빠야도 넣어줘요? 네. 이제 육개 안 먹을까? 달갔습니다. 맨날 올라와야겠다. 역시 숯불이야. 아, 스트레스 풀린다. 스트레스 받았어? 내 버섯이죠. 그냥 진짜 냉장고 뒤져가지고 구울 수 있는 거 다 꺼냈어요. 짠. 휴. 짠. 우와. 숯불은 원래 이런가? 우와. 기대가 없어서 그런가? 진짜 버섯이 제일 맛있는 느낌이야. 라면 같은 느낌이에요? 어. 진짜 그냥 구워 먹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맛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이건 내가 만든 브리스킷. 구워 먹는 브리스킷?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그 요리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딱 두 타이밍이 있어요. 첫 번째, 라면 먹을 때. 아니 요리를 왜 해? 두 번째가 숯불에 구워 먹을 때. 요리 왜 해?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게. 어? 꼴뚜기 다리가 다 떨어져. 꼴뚜기 먼저 먹을까요? 꼴뚜기요? 아니 꼴뚜기. 짠. 자, 뭐 익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응, 짜고 덜 익었어.
브리스케이 구워 먹어본 사람? 저요. 이거랑 하이볼 먹을래. 브리스킷 구이, 이거는 한식이죠. 미국 사람들은 브리스킷을 안 구워 먹기 때문에 이거 한식이죠. 오, 진짜 맛있지. 우와, 뭐야? 기름이 쫙 빠진 맛이야. 비밀로 하고 핸드폰 켰어. 28은 안 되겠지. 꼬지 하나에 48 해야 되는데. 안 먹어. 근데 오, 진짜 맛있네. 아, 좋다. 깔끔해서 레몬 안 넣어도 되겠다. 너무 맛있어. 하이볼 너무 좋은 거야. 토닉워터랑 섞으면은 알코올 그 감도가 사라지네. 내가 취한지 모르고 취하는 거야. 그럼 안 되는데? 나 지금 취함. 내가 알아서 취할게. 지금까지 만든 술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스트레이트 번더락 하이볼. 아, 이건 광고 떠나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더 맛있어. 큰일이네. 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광고 같은데. 다 맛있어. 그냥 스트레이트는 스트레이트만 맛있고, 언더락은 아니 도수가 충분히 있는데 부드러움을 끌어내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하이볼은 그 술 맛이 별로 안 나. 털어 넣기 너무 좋아. 궁금하시면 드셔보세요. 나 지금 혀가 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선생님. 간장 홍장 공장장은 전문 내장 숯불. 이게 되게 엄청 통통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스트레이트. 오케이. 증류주잖아. 증류주. 증류주. 그 본연의 맛을 느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한 입에 먹어야지. 처음에 이것저것 다 준비했던 거. 내가 아까 예쁜 거 찍어놨는데. 세비야 방울토마토 구이. 오우. 어우 맛있어. 오, 이제 젓가락으로 파먹어. 배불러요 이제? 오늘 뭐가 제일 맛있었어? 관장, 고기. 저희 아내는 이제 들어왔습니다. 저 혼자만의 시간. 술 먹으면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마지막 안주입니다. 성공해주세요.